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라는 비디오를 하나 이제 질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죠. 올려드렸는데 구독자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 질문을 한번 잠깐 보면은 그 3D 프로그램 중에서 블렌더라는 게 있는데 라이노의 상이 호황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유료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노를 넘어서는 것 같은 고급 프로그램을 써보신 경험이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냐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쓰는 툴 아니면 그 자기한테 익숙한 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쓰겠죠. 근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공부하는 찰나에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막 블렌더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지브러시 이런 툴도 많이 쓰죠. 몇몇 학교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뭐 흔히들 스케치업 그 다음에 라이노 많이 쓸 거예요. 캐드 당연히 캐드는 뭐 우리의 친구죠. 이런 툴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런 노파심에 이런 비디오를 만든 건데 이런 툴들을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러닝 커브라 그러거든요.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빠르게 늘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러닝 커브가 되게 길어. 잘안 올라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러닝 커브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3D 툴에 대한 이해도에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딱 먼저 말씀드리면은 좀 약간 크리티컬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라이노의 상위 호환 같다는 개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하이어라키를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위 하위 이런 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노는 넙스 툴이에요. 넙스 툴. 라이노는 넙스 툴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넙스 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야도 넙스가 지원이 되고 3ds Max도 넙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케쳐 같은 경우는 메쉬 툴이에요. 메쉬 폴리곤 툴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흔히들 얘기했을 때 메쉬 같은 경우는 뭐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넙스에 비해서 어떤 분은 넙스가 무겁다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넙스를 만들 때 프로덕트 디자인하는 경우에 넙스를 많이 쓴다는 등 아니면 폴리곤 모델이 뭐 게임 캐릭터 같은 거할때 좋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맥스 같은 경우나 마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죠. 비싸기도 비싸고 왜 그런 거냐면은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넙스도 만들 수 있고 메쉬도 만들고 폴리곤 혹은 메쉬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스페셜 이펙트도 있고 FX하고도 많이 하죠. 아니면 무슨 캐릭터 리깅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빔을 봅시다, 빔. 레빗 같은 경우는 모델링 플러스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하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플랫폼을 제공해 주냐에 대한 걸로 하이어라키를 나눈다면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어라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노 같은 게 사실 넙스 모델에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메쉬는 돕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죠. 플러그인으로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경우인데 이제 저는 블렌더를 써본 적은 없어요. 블렌더를 써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거 질문을 받고 블렌더가 뭐지 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다 그나물이 그 밥인데 블렌더 같은 경우는 메쉬 툴 같고 동시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모션 그래픽 쪽 하는 분들이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블렌더라는 툴은 어디로 이제 캐터글라이즈가 될수 있냐면 폴리곤, 메쉬 툴, 동시에 그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 뭐 맥스나 뭐 마야처럼요. 여러분들 스케치업 갖고 애니메이션 만들진 않아요.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 뭐 요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 월드에서는 스케치업을 그 치지 않거든요. 그냥 모델링 툴로 보죠. 하지만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명백하게 그 적을 제공을 해줘요.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 툴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넙스 모델링을 할 거냐, 메쉬 모델링을 할 거냐. 물론 이두 개가 호환이 가능한데, 내가 디자인 개발을, 그러니까 디벨롭을 할 때, 어떤 툴에 익숙하고, 내가 어떤 그, 빌드하는 방식을 내가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령, 같은 넙스 툴이라 하더라도, 라이노에서 제공되는 넙스 툴과, 그 다음에 마야에서 제공되는 넙스 툴이, 물론 그 뒷단에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동일하겠죠.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냐는 사이드는 달라요. 가령 이런 거죠. 라이노 같은 경우는 굳이 이야기하면은 커브루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뭐 익스트루드 하고 이런 식의 되게 프로시저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친다면 프로시저하다는 건 이렇게 순차적인 방법이죠. 그 마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CAD, 그러니까 라이노는 CAD랑 좀 비슷하니까 커맨드 창이 있고 우리가 포인트 포인트 XYZ를 입력함으로써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프로시저하게. 근데 마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그 커브를 디파인하는 그 포인트들을 컨스트럭트함으로써 커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커브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움직임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 쉐입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그 포인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메쉬. 메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3ds Max에서 박스를 클릭하면 올라가죠. 마야도 마찬가지죠. 클릭하면 이제 박스가 올라가죠. 근데, 그,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어떤 쉐입들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르고 빼고 약간 조각하듯이 하나의 덩어리를 조각하듯이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메쉬거든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메쉬 덩어리야. 메쉬는 뭐야? 포인트랑 커넥티비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들을 내가 각각의 포인트를 XYZ로 움직여서 매니플레이션 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얘를 나는 잘 모르겠어. XYZ 잘 몰라. 근데 그냥 조각하듯이 누르고 깎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시키고 요런 식으로 그 메쉬 데이터들을 발전시켜 나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에 좀더 익숙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디자인 스트래티지, 디자인 방법론들이 어디에 좀더 익숙하냐로 판단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할게요.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들을 나눌 때 얘네들이 메쉬 툴이냐, 넙스 툴이냐. 또 넙스도 콘스트럭트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개발되면서도 궁극으로는 같이 나갔거든요. 궁극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툴들이 비슷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2010년도 넘어가면서 한 2015년, 20년도 이렇게 되면서 툴들이 같지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살 길을 찾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시네마 4D 같은 경우도. 맥스랑 옛날엔 비슷했는데, 시네마 4D만의 어떤 캐릭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더 많이 나가면서 많은 모션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그 툴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맥스를 안 써요, 모션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마야도 마야만의 그게 있고, 맥스도 맥스만의 있고, 라이노는 라이노만의, 캐드는 캐드만의, 스케치업은 스케치업만의, 각자의 자기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와 어떻게 메쉬랑 넙스를 그 수정하는 툴들을 제공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넙스라더라도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스페셜 이펙트라든지 파리클 시스템이라든지 좀 다양한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툴들을 한 패키지에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뽀개다 보면은 그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프로그래밍의 이름, 야, 이거 좋댄다. 이거 하면 좋댄다. 이건 좀 새로운 거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인터레스트를 자극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던져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디자인을, 뭐, 건축 혹은 뭐, 얼반,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아니면 좀 프로덕트, 아니면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디벨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서포트해주는 툴을 메인 툴로 잡고 쭉 공부를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알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도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예. 코딩도 마찬가지고 코딩도 여러분들 한 언어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던 프로그래밍 랭귀지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정말 깊숙하게 훌리 이해를 하면 남을 가리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질문이 와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레벨이 올라가면 새로운 랭귀지가 와도 그나물의 그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그 시간이 물론 헛되진 않지만 되게 육률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고, 뭐 고급이다, 저급이다. 사실 고급, 저급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로우 레벨 단계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저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로 많이 가다나 있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저급 언어 하면 이제 나쁜 언어가 아니라 C라든지 C++이라든지 메모리 포인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저급 언어라 그러고, 고급 언어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저급 언어는 뭐 어셈블리 언어 막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고급 언어는 그 뭐야 파이썬 같은 것들, 타입 이런 거 그냥 물론 이제 파이썬도 뭐 어쨌든 타입 같은 것도 몰라도 메모리 잘 몰라도 그냥 프로그래밍 바로 할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해 주는 게 고급 언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실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고급 언어만 쓰는 사람들은 더 실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 뒷단에 어떻게 도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단에서 어떤 그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뭔가 더 해야 되는 단계에서 모르는 거야. 예,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뭔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급 언어를 잘 다루면은 프로그래밍 할때 훨씬 더 좋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프로그램을 나눌 때도 굉장히 좀 로우 레벨 단까지, 그러니까 로우 레벨 단까지 내려가서 그 메쉬라든지 그 어떤 형태, 렌더링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은 옵션들을 열어놓은 것들, 혹은 그런 기능들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깊게 하나 파시면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정복 당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놀수 있죠, 그 툴들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맥스를 주로 썼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마야랑 거의 그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웬만한 것들이 다 지원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스페셜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마야를 좀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캐드는 뭐 워낙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공고 나왔다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캐드를 했고, 사실은 이제 저희 중학교 때그 저희 형이 그 뭐야 그 기계과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기계 캐드 하는 걸 재밌어서 게임하다가 뭐 새로 나온 게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캐드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드를 사실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은 쓸데없는 맥스, 캐드, 그다음에 라이노, 넙스툰, 라이노를 많이 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코딩으로 하죠. 왜냐면 코딩을 할줄 알면은 모든 3D 플랫폼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리고,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떤 툴을 어떻게 공부할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이라기보다도 좀 오래 툴들을 많이 다룬 그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학생분들한테, 혹은 이제 실무자,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툴이 더 유저들이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를 들면 라이트웨이브라고 있었어요, 광파. 옛날에 그것도 좀 했었는데, 광파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툴이 좋아도 스케치업처럼 되게 인투이티브했어요. 맥스보다 되게 직관적인 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디 회사냐,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망하지 않겠죠. 맥률도 망하지 않겠죠. 이렇게 유저가 좀 많은 이런 툴들을 보고서 내가 나누는 거야. 나는 애니메이션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일단 툴이 줄어들겠죠. 뭐 그럼 그중에서 나는 렌더링에 관심 있어. 그리고 럭스 모델링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어느 툴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